미증시의 급락 경향으로 가파른 하락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 다행히도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으로는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낙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양봉으로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 1%가량 하락하면서 259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뚜렷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파른 하락으로 출발해서 현재 구간까지 거의 2600포인트에 가깝게 회복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낙폭상으로는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매수세가 4,050억 원으로 두드러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376억 원을, 외국인은 991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은 상태로 관측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섬유 의복 섹터가 현재 3.8%대로 가장 내림폭이 크게 관측되는데요. 사실 섬유 의복 섹터를 흔드는 건 바로 F&F이죠. F&F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지만 다만 공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이 늦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 2.9%가량 내림세로 집계되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영풍재지입니다. 네, 영풍재지의 인수전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불참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하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재지 종목들도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종이나 은행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까지는 일제히 2%대의 낙폭이 관측됩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도 보시죠.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쪽은 비금속 광물 섹터, 2차전지 소재가 좋은데 포스코 케미칼의 영향으로 1.7% 상승 흐름입니다. 전기가스업 섹터도 0.4%가량 오르는데 적자에 헤매고 있던 한국전력이 그래도 지분 매각으로 6조 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반등하며 오늘 이렇게 전기가스업 섹터를 끌어주는 흐름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현재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양봉 전환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보시면 현재 구간 0.8%가량 하락하면서 67,6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수급적으로는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모멘텀도 있죠. 이와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현재는 0.8% 정도 밀리며 112,500원 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이 좋은데 배터리 종목들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목을 받습니다. 현재 1%가량 오르면서 415,500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빨간불이 거의 5거래일째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들어오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이 미국 증시에서 급락하게 되면서 이 전반 시장 분위기에 성장주 쪽으로 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죠. 플랫폼 종목들은 아직까지 약세 흐름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오늘 모두 장중에 신저가 깨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도 2% 정도의 내림세로 관측이 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양봉 전환을 하지 못하고 2.6% 밀린 85,000원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틀째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의 시세 794,000원 구간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현대차나 기아 쪽도 체크해보시면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1% 정도의 하락, 그리고 기아는 2.6% 밀린 82,300원 구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아이오닉5나 EV6 같이 전기차 쪽에서 이 전자식 변속 제어 장치 오류로 자발적인 시정 조치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은 2.4% 내린 56,600원 구간이고요. 삼성물산이 비교적 견고한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90억 유로, 한화 12조 원 정도의 대출 형태 금융 지원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국제 파트너와 함께 지원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보통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나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종목들이 관련 종목으로 엮였습니다. 헤이는 현재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9,800원 구간이고요. KH 건설 28% 급등 중입니다.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수산중공업부터 다스코나 우림PTS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2030년까지 무려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 조치를 두고 계속해서 내부에서 이해충돌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새로 짓는 건물에는 무조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담기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상한가 터치하면서 17,800원 구간이고요. SDN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쪽도 11%대 급등세입니다. 풍력 쪽 CS베어링까지도 5% 오르면서 13,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만회했습니다. 현재 0.5%가량 내림세로 관측이 되는데 양봉 전환 가파르게 된 모습, 양봉이 세워져 있고요. 866포인트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하락세가 빠르게 머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1% 안쪽까지 낙폭을 줄여나가더니 현재는 860선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860선대 중반대를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네, 수급 쪽에서는 일단 개인의 매수세 코스피와 동일하고요. 790억 원 사자세입니다. 외국인 쪽이 좀 특징인데 일단 매수에서 매도 전환을 한 차례 다녀왔다가 현재는 17억 원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1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으로 상승 전환한 종목들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현재는 혼조세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2차준지 소재 종목들이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비중이 45%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주가가 오르면서 강보합권 476,900원 부간입니다. 그리고 L&F 보시면 마찬가지로 5거래일째 주가가 거의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현재도 6% 오르면서 264,000원, 어제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꿰차기도 했는데 아래쪽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조금 더 차이를 벌이는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쪽과 물량 양극재 쪽에서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첨보 역시나 5거래일째 상승 흐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1.8% 오름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쪽 그룹주들의 분위기 좀 좋지 못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 밀린 74,6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낙폭 줄였지만 3% 하락한 55,000원 구간이고요. 개인 종목들 같은 경우 1% 안쪽으로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은 위메이드가 살짝 견고한 모습으로 관측이 되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위메이드 0.7% 밀립니다. 66,800원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강한 종목들 가운데 보시면 동진세미캠이 시가총액 14위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4% 상승 탄력 보여주는데요. 42,700원 구간입니다. 이 노스볼트 공급용 유럽 공장의 완공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2차순지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닥에서는 이 소재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로 바뀌어나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비중이 컸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에 상승 부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돼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L&F를 포함해서 오늘 보시면 세로닉스 16% 급등하고요. 대보 마그네틱, 후성, 대주 전자재료, 코스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양봉 세우면서 오후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최근 사실 굉장히 화제의 중심이죠. 이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이 화두입니다. 글로벌 상용화에 다가갔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공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돌아섭니다. HLB를 제외하고 현재 HLB 글로벌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600원 구간이고요. HLB 제약과 HLB 테라퓨틱 생명과학까지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